안녕하십니까. 오토앵커더 기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계층적 탐지 역할 분담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발표자 김미르입니다.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브레인 앤 머신 인텔리전스 랩 개호선 학생과 진행하였으며 권민혜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프로포즈드 솔루션에서 오토인코더 기반 계층적 이상 탐지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린 후, 시뮬레이션 리절트에서 계층적 탐지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컨클루전에서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술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네트워크 침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침입으로 인해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고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 침입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는 라벨이 없는 고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탐지를 위해서는 차원 축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차원 축소 기법을 활용한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차원 축소 방법을 사용하는 신경망 모델 중 하나로 인코더 부분과 디코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압축하고 디코더는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복원합니다. 입력 데이터 X에 대하여 오토인코더의 출력인 복원 데이터를 X#라고 정의합니다. 오토인코더 기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은 입력 데이터 X와 복원 데이터 X의 오차인 복원 오차를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오토인코더의 학습은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학습을 통해 정상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게 된 오토인코더 모델은 정상 데이터를 작은 복원 오차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데이터와 패턴이 상이한 비정상 데이터는 큰 복원 오차로 복원하게 됩니다. 오토인코더 기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은 복원 오차를 이상 점수로 사용하여 특정 임계값을 설정해 그 임계값보다 큰 이상 점수를 가지는 데이터를 비정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오토인코더 기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은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점수를 구할 때 입력층과 출력층만을 이용하는 것은 모델의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며 모델의 은닉층에도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탐지 시점이 오토인코더가 입력 데이터를 복원하는 시점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이상 정도가 큰 비정상 데이터를 계속해서 연산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토인코더 모델의 은닉층 정보를 활용하여 계층적 탐지를 진행하는 하이라키컬 디텍션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시스템은 모델의 은닉 공간에 존재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시점에서 탐지를 진행합니다. 제안된 시스템에서 은닉층 정보 활용을 위해 i번째 인코더 은닉층의 결과를 hix, i번째 인코더 은닉층의 복원 오차를 dix라고 정의합니다. 은닉층의 복원 오차 dix는 이상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Hierarchical Detection 시스템은 앞서 정의한 HIX와 DIX를 통해 은닉층의 정보를 스테이지별로 나누어서 활용하며, 스테이지는 인코더의 은닉층 개수 L에 대하여 L 플러스 2개의 디텍션 스테이지를 가지게 됩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인코더 부분의 출력에서 이상 정도가 큰 데이터를 탐지합니다. 학습 데이터의 인코더 부분 출력과 입력 데이터의 인코더 부분 출력의 말라노비스 거리를 기반으로 한 이상 점수를 계산하여 이상 탐지를 진행합니다. 말라노비스 거리는 입력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 점도가 큰 비정상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존 오토인코더 기반 탐지보다 빠른 시점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1 이후의 스테이지에서는 정교화된 에러놈을 기반으로 한 이상 점수를 계산하여 이상 탐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토인코더 모델에 입력하는 전처리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경우 L2놈을 사용하게 되면 어노멀리 스코어가 0으로 편향됩니다. 따라서 에러놈을 사용하였으며, 각 스테이지에서 이상 점수를 공평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트윗값 분해를 활용한 정교화를 사용하였습니다. 복원 데이터 XY과 입력 데이터 X에 대한 정교화된 에러놈은 입력, 출력단의 정보뿐만 아니라 은닉 공간에서의 복원 오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욱 정교한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Hierarchical Detection 시스템은 정상과 비정상 여부만 판별하며 탐지된 비정상이 어떤 종류의 침입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각 디텍션 스테이지에서 탐지된 비정상의 종류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스테이지별로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오토인코더 모델 구조는 인코더의 은닉층 개수 L이 2인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디텍션 스테이지는 4개입니다.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네트워크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NSA KDD 데이터셋은 약 7만 개의 정상 데이터와 약 6만 개의 비정상 데이터로 구성되며 20개의 침입 종류를 가지는 데이터셋으로 이상 탐지를 위한 연구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CSE-CIC-IDS 2018 데이터셋은 최신의 네트워크 환경을 반영해서 수집된 네트워크 데이터셋으로 약 1,348만 개의 정상 데이터와 약 275만 개의 비정상 데이터로 구성되며 12개의 침입 종류를 가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델 구조와 데이터셋을 사용해 각 디텍션 스테이지에서 침입 종류에 대하여 역할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탐지된 침입 종류의 비율에 따라 가지는 역할을 분류하였습니다. 한 스테이지에서 탐지하는 침입 종류의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강인한 역할을 가진다고 분류하였으며, 20%에서 80%의 경우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분류하고, 20% 미만의 경우 약한 역할을 가진다고 분류하였습니다. NSA KDD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는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프의 상단에 6개의 침입 종류들은 스테이지 1이 강인한 역할을 가지고 전담해서 탐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하단 세 번째 침입 종류인 넵튠은 스테이지 2에서 대부분 탐지되어 스테이지 2가 강인한 역할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넵튠을 제외하고 그래프 최하단부터 Nmap까지의 9개의 침입 종류에 대해서 스테이지 4를 의미하는 붉은색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강인한 역할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상단 7번째인 버퍼 오버플로우부터 Where's Client까지의 5개의 침입 종류에 대해서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4가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지며 탐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NSA KDD 데이터셋의 20개의 침입 종류 중에서 총 15개의 침입 종류에 대하여 하나의 스테이지가 강인한 역할을 가지며 5개의 침입 종류에 대하여 여러 스테이지가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지고 탐지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IDS 2018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는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납니다. 앞선 데이터셋보다는 역할 분담의 정류가 약해 보이지만 여전히 각 스테이지별 역할의 구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최상단에 DDoS Attack LOIC UDP에 대하여 스테이지 1이 강인한 역할을 가지며, 그래프 최하단에 침입 종류 2개에 대하여 스테이지 4가 강인한 역할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상단 다섯 번째 SQL 인젝션부터 DDoS Attack GoldenEye까지 3개의 침입 종류에 대하여 스테이지 3를 나타내는 초록색과 4를 나타내는 붉은색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프 하단 다섯 번째 DOS Attack Slow HTTP 테스트부터 FTP 브루트포스까지 3개의 침입 종류에 대하여 스테이지 2를 나타내는 주황색과 3를 나타내는 초록색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3개의 침입 종류에 대하여 여러 스테이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지고 탐지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DS 2018 데이터셋의 12개의 침입 종류 중에서 총 3개의 침입 종류에 대하여 하나의 스테이지가 강인한 역할을 가지며 9개의 침입 종류에 대하여 여러 스테이지가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기존 오토인코더가 가지는 두 가지 한계를 해결한 하이라키컬 디텍션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라키컬 디텍션 시스템의 각 스테이지에서 침입 종류에 대한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각 스테이지가 역할 분담을 하여 탐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스테이지에서 탐지된 공격 종류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라키컬 디텍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시점에서 정교한 탐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탐지된 비정상의 침입 종류 예측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더욱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